별바다 소녀 고양고양이 친구들이 오늘 영상을 도와줄 거예요. 어머, 이게 뭐야? 뭐긴 뭐야, 꽃피는 거잖아. 잘 봐. 와, 정말 이쁘다. 멋지긴 하네. 나만큼은 아니지만. 잠깐만, 넌 누구야? 모긴 별바다에서 고용한 고양고양이지? 반가워. 나는 별바다 소녀. 그냥 별바다로 불러? 그럼 소개 끝났고 서울신고랑부터 가보자. 좋아, 그럼 가볼까? 모냥, 아직 주차장이잖아. 지하 1층, 1층. 여기서 표를 구입하면 되고. 참, 나는 공짜 공짜. 너 너무 공짜를 좋아하는 아이구나. 흐크, 서울식물은 나름 힘 좀 줬는데. 힘은 무슨 나를 향해 있는 주먹이나 필요. 무시와, 여기 흰색 꽃 봐봐. 에휴, 이건 수국이란다. 아, 모르겠고. 입구부터 다양한 게 이쁘다. 요거 봐봐, 초롱 아니야? 응, 아니야, 흑꽃이야. 예이, 노잼, 고양고양. 괜찮아, 난 원래 그런 캐리. 요건 뭐야? 흠, 요건 나도 잘 몰라. 유튜버 친구들이 알려줄 거야. 이건 아까 봤던 후쿠시야. 색깔이 빨간색. 기억력은 칭찬할 만하네. 이건 나라 호전. 난 나비랑 모양이 비슷해. 오, 놀라운데. 나도 나 나비 아니다. 요건 안쓰리움. 이라고 써있네. 정확히는 안쓰리움 클라리네비움. 좋기네. 우와, 경치가 정말 이쁜 것 같아. 응, 내 잠자리로 괜찮아 보이네. 습도가 높아 더웠는데 실내 폭포라니. 숲을 보니 내 야생 본능이 어엉 이응 이응 야옹 크크크크. 꽃은 조명 좀 받을 줄 아네. 이 꽃은 범부채라고 하는군. 듣고 보니 부채처럼 보여. 다양한 식물들이 많이 보여. 이 나무는 색상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저장. 흐흐. 천장이 우주 건물 같아. 너 벌집 모양이겠지? 치, 무슨 말을 못해. 참, 2층 다리도 보여. 1층 구경을 하다 보면 계단이 나올 거야. 정화가 되는 느낌이야. 그건 인정. 간만에 힐링이군. 내추럴하다는 것이지. 평소 식물의 모습과 다른 색상에 빠져들어가. 영상만 봐도 향기에 취할 것 같군. 와, 분홍색이 정말 강렬해. 노란색도 신선하군. 눈이 시원해지고. 여기 허브는 향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냐냥, 허브향이 취한다. 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 맞아.
마음에 든다냥. 장식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 이런 건 자세히 봐야지. 실내에 들어오는 빛이 참 따뜻한 느낌이야. 내부도 깔끔한 게 커피라도 마시고 싶어. 습도빼. 크크 습도는 못 참지. 정말 그렇게도 보이네. 영상 초반에 보았던 이게 하와이안 무궁화래. 정말 활짝 피었네, 멋져.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스킵이 제맛. 여기가 2층이군. 아래에 사진 찍는 친구들이 보여. 부잉 올라오니까 당황. 대신에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잖아. 잘 뻗어있는 대나무 열대 식물들. 벌써 실내는 마지막이군. 우와, 벌써? 아쉽다. 여긴 기념품샵, 휴게실, 커피숍 등이 있군. 밖으로 나오니 바로 공원이 보여. 아늑해서인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군. 분수대도 보이고, 그리고 넓은 호수도 멋져. 아쉽지만 서울이라 캠핑은 안 돼. 대신 호수와 분수대로 마음을 달래보자고. 그래, 그것도 좋아. 잠시 멍 때려야겠어. 시간이야. 우왕 아쉬워.